재판이 3년 걸렸어요. 이제 네. 끝났어요. 재판에 졌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웃긴 게 제가 피고인 이런 말을 몰랐거든요. 네. 판사 전혀 몰랐어요. 예. 재판 민사로 한 3년 하고 나니까 예. 내가 피고가 됐다가 원고가 됐다가 예. 이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또 3년 재판이 끝나고 예. 판사 역할 바로 판사 역할로 그리고 변호인 모두 발언해주세요. 피고인은 일어나주세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다 들었던 얘기죠? 네, 다 들었던 얘기. 입에 짝짝 달라고. 입에 짝짝짝 달라고 말해요, 정말. 아이씨, 세상에. 최후변론 하세요. 네, 최후변론 하세요. 네. 뭐, 구형하겠습니다. 삶이 묻어나는 검사님, 네. 구형해주세요. 어, 뭐, 이렇게 네. 하고. 근데, 네. 요즘은 주식 하십니까? 예? 주식. 주식을 안 해야 되는데. 합니까? 아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후배들이. 전세금에 돈 내시라고 하지 마 정보 주는 거 에이, 이거 한번 사보세요 했더니 어우 그거예요. 꼭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고 어, 저는 솔직히 말했으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허. 아 멋지십니다 저는 주식을 이런 거 안 해요 그거 좀 돈이 좀 모아주시면 용화나 같이 한번 하죠 근데 참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없었네요, 그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결혼할 뻔한 여자는 있었어요? 할 뻔한 여자. 할 뻔? 네. 있으셨네, 네. 있으셨어. 눈가가, 눈을 지그시 감는 거 네. 보니까. 눈가가 또 촉촉히 절려드시네요. 아니, 아니, 아니. 10년 전에 있었죠, 10년 전에. 10년 전에. 아, 10년 됐네요. 근데 왜? 그때 그 친구도 너무 가난했었고, 저도 너무 가난했었고. 어릴 때 듣던 말을 그 친구한테 똑같이 들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광규야, 네가 아버지 월급이 30만 원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이야. 아,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오빠 월급이 300만 원이면 소원이 없겠다고. 근데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버는데. 아, 그래? 아니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63 빌딩 사줄게 이랬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300이 뭐야? 3천 줄게? 네. 그런 용기가 어? 없었어요. 네. 미안하다, 돈이 없다. 언제쯤 풀리긴 풀릴 텐데. 막 그러니까 얘가 그 친구가 좀 지쳤나 봐요. 그렇죠. 희망을 안 주니까. 네. 야, 그때도 곽경택 감독님 작품을 할 때네요. 똥개라는 작품. 미량에. 아, 똥개. 이제 미량에 가는데 네. 이별 통보를 받고 내려가는데 카세트 테이프 꽂았더니 노래가 뭐 나왔어요? 추가열 씨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 그 노래! 야, 그러면서 정말 그 노래 정말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이고, 한 번만 진짜. 나를 한 번만 나를 그때 그래서 그때 휴게소에서 차 세워놓고 막 앞에 그 봄내도 치면서 예. 나는 달린다! 왜? 배고프니까! 하면서 막 아이고! 아이고! 차 안에서 배를 룸미나 보고 막 치고 막 어떡해 치고 너무 불쌍하다 돈 좀 주고 싶다 돈 좀 주세요 아니 근데 그분이랑 다시 만난 적은 없으세요? 그 이후에? 아니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그 친구한테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준 거예요. 네. 네.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근데 노래 가사 밥 한 번 못 네. 사주고 그거 김건모 씨 노래 들을 때마다 네. 그 생각이 자꾸 옷 한 벌 이런 게 네. 너무 그래서 헤어졌지만 밥 한 끼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대에서 만나서 네. 비싼 집에 가서 한정식으로 사주고 네 사주고 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외로우시죠? 아니 그 질문을 왜 김재동 씨가? 그럼 여기 외로운 질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네. 외로우시죠? 네, 외롭네요. 네. 아,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분들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그 옛날 첫사랑 그러니까 저기 20대 때 만났던 뭐 그때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영화 배우도 못 됐을 것이고, 탤런트도 못 됐을 것이고,
아유 그럼 결혼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마흔이 넘고 마흔 일곱이 되니까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인가.